심천 전시관의 구호관에서 2019년도 심천 국제 방막 및 테이프 전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에스케이터로 내리자마자 여기에 테이프를 감는 기계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상관을 하고 있고 전시를 하고 있네요. 아, 오랜만에 전시관 상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이프 종류입니다. 이런 테이프가 시장이 엄청 넓어요. 전자의 발달과 자동차의 발달, 산업의 발달로 테이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그래서 테이프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벽에도 테이프에 관련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부자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간 신엔 한파워커지 용성공사에서 전시한 부스. 이 회사는 동간에 있는 공장으로 CPP 보호 테이프, CPP 테이프, PT 테이프, PC 특수 테이프 등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애플, LG, TPV, 폭스콘, 화웨이, BOE 등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번 전시회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발전이 기대됩니다. 고프로 지금 여기 설비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 설비 같아요. 동간에 있는 회사네. 여기도 지금 설비가 가동이 되고 있네요. 테이프 감는 거 같아요. 테이프. 여기는 일부라는 회사인데 부스에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담을 하고 있네요. 여기가 아주 유명한 회사 같네요. TCL, 하이얼, 폭스콘, 세세, 삼성. 글로벌한 고객들이 엄청 많네요. 자, 테이프가 이렇게 경쟁을 하는 회사들이 많은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여기는 한국 회사인데요. 시오텍이라는 회사네요. 여기는 1호 전시관으로 도포 및 절단 관련 가공업체의 전시회입니다. 여기는 주로 설비회사, 그 테이프를 자르고 뭐 붙이고 도포하는 그런 설비회사들이 전시된 그런 부스입니다. 여기는 일본 회사 같아요. 도요회사. 들어가는 부스가 엄청 큽니다. 엄청 넓어요. 다 볼 수도 없고 내용도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합니다.
있는 디스플레이 자동화 때문입니다. 신천 회사네.